아무튼입니다. 오늘은 해식물이 와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예, 잠깐만 조용히 해봐. 이것은 무슨 나무일까요? 지금 멈추고 댓글에도 달아주세요. 중지되었을 수도 있지만. 지치기 소리가 들렸나요? 아! 아, 그리고 자, 네, 이거는 체리나무입니다. 꽃도 보여요. 꽃은 약간 벚꽃은 아니고 약간 벚꽃처럼 생겼지 않아? 아니, 벚꽃은 그렇지 않아. 아, 그래도 벚꽃은 약간... 되게 오르네. 아, 그래? 아, 생각을 좀 많이 해. 텃밭을 쭈르륵 보여드릴까? 제가 특별히 여기인 건 아니거든.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다 당근샷을 심었거든요. 여기다가. 근데요, 이게 사시샷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가 자라나고 있다. 그리고 또 제가 당근이 있는데요. 당근 많이 컸어요. 저번보다. 저번에 보여드렸냐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네, 당근 살살 말고 다음에 뭐 상추지단 이런 것들도 많이 많이 큰 것 같네요. 저번에 보여드렸나 모르겠는데 여기도 텃밭을 직접 만들었어요.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엄마가 만들었어요. 오빠? 엄마가 만든 것 같아. 설명은 개쌀없게 저 새 식물이 왔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찍은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조금 나중에 크면 더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